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념하여 지키는 영적인 절기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요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이 대강절을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념하는 절기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대강절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념하는 절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날이 단지 과거의 사건, 과거 일했던 사건만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그 삶을 심판하시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적인 각성의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000년 전에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을 향하여 재림성도라고 부르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 주님이 오십니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이렇게 인사하는 것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이마라나타라고 하는 말은요. 이 아람어인데 사실 한국어에서는 따로 소개가 돼 있지 않지만 성경에 두번 등장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 등장하고요. 요한기시록 22장에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더 더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오심과 또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연결을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옷이 없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지 아니 하는 것인 죄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오심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비교해 보면, 오늘날의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간절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참 부족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들도 대체로서 삶의 소망, 뭐 기도의 제목들 대부분이 주님의 재림보다는 이 땅에서의 형통이나 성공에 맞춰져 있을 때 초점이 맞춰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장 간절하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누굴까? 어떤 크리스찬인가?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단일까? 생각해 보면요 제 머릿속에 제일 처음부터 생각나는 사람들은 이단 사람들인 거예요. 이단 정파 사람들. 재림 그러면, 아, 저기 어디, 어떤 이단,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재림이라고 하는 말은 이단 용어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들 안에서도요, 누가 재림이란 말을 쓰면 저 사람 이상한 교회에서 온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교회들이 이단들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종말론적인 교훈 중의 하나입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열처녀 이야기들 그들은 모두 다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풍습에 의하면요, 유대인들은 세 번에 걸쳐서 이 결혼 예식이 진행됩니다. 정혼의 단계가 있고요, 약혼의 단계가 있고, 그리고 혼인 예식이라 고 말하는 마지막 결혼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정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문이 결혼 결혼 예식을 결정하면 이 당사자가 만나기 전에 신랑 신부의 아버지들이 만나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 돈은 얼마나 들지, 또 신랑은 얼만큼 지참금을 가져야 될지, 서로 은논이 끝나게 나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신랑 신부하고 가족들이 모여서 약혼식을 하는 겁니다. 약혼식을 할 때, 오직 이제 결혼할 때까지 우리 잘 기다리고 서로, 어, 사모하면서 있읍시다. 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신랑이 신부에게 지참금을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경제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예, 때로는 1년 정도의 긴 기간도 올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약속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그때까지 잘 참고 지, 어, 어, 이겨냅시다 라고 하고 신랑은 가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이 어, 결혼식이 이 혼인 예식이 절실하고 또 어, 감동적이었겠습니까?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의 혼인 잔치는요. 그 신랑 신부의 가족만의 잔치가 아니었어요. 가, 어, 마을과 마을과의 잔치, 마을과 마을간의 잔치였단 말이죠. 왜냐하면 당시에는 연애를 이렇게 쉽게 할수 있는 그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혼인 잔치 때 초대된 총각과 처녀들이 서로 모여가지고 소위 말해서 이렇게 누가 내 짝이 될까, 또 그렇게 공식적으로 어, 연애를 할수 있는, 또 프로포즈를 할수 있는 그런 때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그 혼인 자리에 들어가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고 초청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식 당일 날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이 결혼 혼인 예식이라는 것이 신랑 집에서부터 출발해요. 신랑 집에서부터. 그 전날에 저녁 때 모여서 신랑과 또 신랑 친구들이 밤새도록 잔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점심 때쯤 혹은 오후쯤에 신부 집으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보통은 신랑의 들러리들도 한 10명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탁출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녁 늦게쯤에 신부 집에 도착하게 되는데 신부 집에 도착하면 그때부터 혼인 예식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신부 측에서는 이 신랑을 잘대접하기 위해서 어, 신부들 친구 10명을 선정해서 그 마을 어디까지 가서 신랑을 맞이하라고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열처녀 배가 바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열처녀가 어, 그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떠한 일이 났습니까? 마땅히 신랑을 잘 모시고 와야 될 들러리들 중에서 절반 정도의 사람이 그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다섯 처녀를 향해서 미련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를 통해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시를 알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이 누구를 향한 것입니까? 신랑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 혼인잔치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들 향한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 그러니까 신랑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땅히 준비해야 될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음성이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혼인잔치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태함 때문에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어리석은 성도들을 깨우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문제를 인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신앙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어떻게 보면 경고의 메시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는 말하면서 정작 그삶 속에서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인가 아닌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오늘 5절을 보니까 신랑이 더디 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디 왔다라고 하는 것은 어, 열 처녀들의 입장이죠. 신랑이 더디 와서 우리가 잠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고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실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랑은요 더디 온 것이 아니라 정확한 때온 거죠. 신랑이 오는 시간이 기준인 거예요. 오는 시간이 기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들러리들은 신랑이 늦게 웃다고 생각하니까 잠이 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시간은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때는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에, 며칠 전에 시드니에 뭐 가장 그냥 뭐 가장 잿빛으로 어두웠던 날이 어저께인가요? 뭐 그저께인가 아주 그날은 뭐 완전히 뭐 숨도 쉬기 어렵고 완전 흙으로 뭐 잿더미로 잿빛 하늘이 지 않습니까? 태양도요 빨간 태양인 거예요. 그때 이 교회에 왔던 분들이나 제가 밖에서 만난 분들이 다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말세 심판을 받을 때 이렇게 하늘이 바뀌겠구나. 이렇게 태양이 빨간색으로 바뀌겠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때가 지금 올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죽은 훨씬 이후에 닥칠. 그럴 일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뭡니까? 이후에 올 주님의 오심 때문에 오늘 내가 잠자도 되는 변명거리를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 잠이 들었습니다. 인생은 이처럼 피곤한 겁니다. 주님도 우리의 피곤 인생의 피곤함을 다 아십니다. 주님을 사랑하지만 상황에 지치고 사람에 지쳐서 영적으로 잠들어버린 영적 현실을 주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 말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나태함이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지 못하는데 어떠한 핑계도 될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성경통에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문을 보니까 신랑이 도착했을 때 열천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다섯 처녀들은 신랑을 따라서 신랑과 더불어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사러 다니느라 결국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똑같이 졸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불공평하잖아요. 근데 불공평한 것이 아니에요. 같이 졸긴 했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더디 올 것을 생각해서 기름을 준비했어요. 따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등불의 기름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단연 온전한 믿음의 고백과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출석하는 것과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은 좀 다른 얘기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술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터인데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경을 찾아보면 어디에 찾아봐도 교회 잘 다니면 출석하면 천국 간다 구원 받는다 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성경 뭘 말하냐면 네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느냐 네가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느냐 그거를 보신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람으로 인해서 믿음을 잃어버린 경우들은 아주 흔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세상으로 돌아간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모습 보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픈데 문제는 그러한 아픔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과 나와의 단독적인 문제예요.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미련한 다섯 처녀가 아무리 변명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주님 저 상처 받았어요. 주님, 저 그럴 만한 상황에 너무 인생이 바빴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주님, 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아요. 주님,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닫힌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왜 이겠습니까? 마땅히 기회가 있을 때 영적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할 때 우리는 입술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들도 잠들 수 있어요. 사람이 싫고 인생이 피곤하면 잠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의지하는 사람들은 잠에서 깰수 있고 또 하나는 뭡니까? 주님을 온전히 붙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충만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성령충만이란 말을 이해하기를, 기도를 뜨겁게 하고,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면 성령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령충만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성령에 철저하게 지배받고 있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인생이 피곤하고 힘든데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고 지배하시는 거예요 굴복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기름을 예비했던 다이처는 오늘날로 따지면 성령의 의자여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다른 처녀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게 되자 완전히 그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이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이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주님은 이 어리석은 가 처녀를 안타깝게 보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타했구나 본문에 나오는 등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불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등불이라고 하는 것이 딱 밤중에 나가면 길도 비추지만 누구도 비춰요? 자기 자신도 비추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는 사람이 나를 발견할 수가 있고 나도 나를 발견할 수 있고 뭐예요? 오는 상대방도 발견할 수 있고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내가 어떠한 상태 있는지를 알게 하고 동시에 뭡니까? 내가 누구를 찾아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의 불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나를 구원하신 일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는 허리가 아파서 잘 앉아 있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뭐 수술하고 나서 쭉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은 좀말진 멀쩡해졌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기울어서 있었지 않습니까?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탠딩 데스크 같은 거 만들어서 하고, 그다 러 보니까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허리가 아프다는 것을 통해서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저는 그냥 제 사무실에 스탠딩 데스크에 가서 설교 준비한다고 해서. 예배 끝나고 들어가서 설교를 했, 어,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나는 허리가 아프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교인들 기도하는 거 내버려 두고 안에 들어가서 설교 준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 그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이유인 거예요. 핑계거리 그건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닌 거죠. 목사이면서도 주님을 소리 여긴 거죠. 한두달 전쯤, 두달좀 가까이 된한 기간에 새벽 기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강한 질책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큰일 난다. 너는 아니다. 막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지가 얼마나 강렬했는지 제가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날 월요일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허리 아파서 기도 못했다고 하는 것이 핑계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기도해도 허리가 안 아픈 겁니다. 무릎 꿇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됩니다. 제가 핑계 되던 사람들에 대해서 뭐 상처받고 핑계 되던 그 핑계들이 다 핑계라는 거 변명 거리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교대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성도들에 대한 삶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지금 부끄러운 얘기하는 겁니다. 한달 점인가 제가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하나님께 또 다른 마음이셨는데 열방을 향한 기도를 하라는 마음이셨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교인들 위에 기도만 했는데 열방을 기도하니까 기도할 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저기 팔레스타인 뭐 아프가니스탄 저기 뭐 아프리카 우리 우리가 돕는 인도네시아스마랑 여러 나라들을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다음에 최근에 제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의 마음을 씌었는데 저는 처음에 그 거룩한 부흥이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부흥이란말이 기뻤습니다. 아 우리 교회가 뭔가 잘날려나보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집에 돌아가 가지고 우연치 않게 책꽂이를 봤는데 거기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거룩한 부흥이라는 책이 꽂아 있는 겁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책인데도 제가 못 봤던 거예요. 제가 안 읽었던 책인 거지 우리 집사님이 갖고 왔나 보죠. 그래서 그 책을 펴왔고 이 거룩한 부이 뭔가 좀 보자라고 해서 책을 읽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부흥은 사람들의 프로그램에 따라 움직이지 않는다. 열렬한 기도 없이는 부흥이 오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간절한 기도가 부흥을 자동적으로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엄밀히 말해 부흥은 조건을 통해 자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일어날 때는 조짐이 있다. 부흥의 조건이 아니라 부흥의 조짐이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각성 회개이다. 최근에 저는 하나님께서 요 가끔가다가 저를 아주 좌절시키시는 일들이 종종 발생해요. 아주 그냥 밑바닥까지 팍 꽂아내리십니다. 근데 제가 몇 개월간 기도하다 보니까 그 좌절을 경험했을 때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나님 이게 어떠한 하나님의 뜻입니까? 제가 너무 좌절이 됩니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제가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제 스스로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목사가 직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보다는 조금 더 성경도 많이 보고 여러분들보다는 좀더더 더 말씀을 보는 시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내게 주님을 소홀하게 여기는 것의 이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결국 뭐였냐?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할 말을 하지 않는 것도 주님을 소홀히 여기는 거더라고요. 제가 사람을 참 배려한다는 이유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이 말을 하면 상처받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고민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신 말씀을 제 스스로가 얼마나 필터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성도들이 자고 있을 때 깨우지 않습니다. 기름을 담고 있지 않을 때 기름을 담으라고 해야지 기름을 담으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기는 성도들에게 예배를, 목숨을 거십시오. 예배를 붙드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삶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그런 말안 하고 맨날 위로만 한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에서 제가 여러분들 고백하는데 저는 게으른 목사입니다, 여러분. 전 부끄러운 목사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그 말씀을 다 원고 쓰고 난 다음에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데 하나에께서좀또 일찍 깨우셨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눈을 뭉클 뜨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말씀 하나가 떠올라서 그 말씀을 설교에 집어넣어야겠다 생각하고 일어나서 노트북 열고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조금 바꾸기 시작하는데 설교가 많이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을 주님께서 떠오르게 하셨는데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니라 저는 보통 이거 갖고 설교할 때는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이 말씀 갖고 많이 얘기했어요. 사람들 병원 가가지고. 근데 이 말씀이 오늘 다시 다르게 들리는 것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아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병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의 교제는요 세상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믿는 사람께 만나가지고 세상적으로 말하고 세상적으로 행동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 보고 있어요. 저 사람들이 뭘 먹는지, 뭘 입는지, 뭘 하는지를 다 보고 있단 말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교제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영적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주님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시간을 갉아먹어서도 안 돼요. 거룩한 골방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 7장입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러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산이 절대로 옮겨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불신으로 인해서 겨자씨만한 그 믿음도 한번 구해주지 않았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차피 우리가 기도해봤자 저 산은 안 움직여요. 하나님, 어차피 저 산은 안 움직이니까 전 겨자씨만한 믿음도 필요 없어요. 라고 혹시 말한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님께,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 주세요. 라고 하면 산이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봤을 텐데, 우리 안에 산이 옮겨지지 못하는 그 강한 불신이 결국 우리로 가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꽁꽁 발을 묶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오늘 보면 11절부터 13절 말씀이 이렇게 성경은 말해요 그외에 남은 천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대답하이르되 여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적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최악의 삶이 뭘까요? 최악의 삶이. 돈을 많이 못번 거요? 사업하다 실패한 거요? 병에 들려서 남들보다 조금 일찍 죽은 거요? 어떤 것이 최악의 인생이겠습니까?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이 우리를 보면서, 나, 너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면, 그게 최악입니다. 그게 최악이에요. 사랑성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그냥 제 부족함에 대해서 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쉐어 하게 하셨지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가운데서 좀 바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성령의 지배가 되어서 정말로 이 교회가 하, 뭐 재정이 얼마만큼 늘어났고 사람이 늘어났고 교회 건물 있고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바꿔 가시는 것들 그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세상 따라잡기 그만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추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더욱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